요즘처럼 이 화해 무드에 또 많이 뭐 북미 정상회담이다 막 이러니까 이제 야 우리 직접적인 변화가 우리한테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기대가 있어요. 그중에서요 네. 정말 우리한테 직접적인 변화 중에 식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일지 데니안 씨와 유나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만나보시죠. 진짜 우리 남한과 북한이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의 식탁이 확 바뀐다고 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이만갑의 댄디보이 저와 인민톡순이 정인아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이렇게 푸짐한 상이 펼쳐져 있는데 네. 유나 씨, 네. 해물탕 먹어봤어요? 야 이게 북한에서는 이렇게 소금에 절인 해물만 먹어봤지 이게 해물탕으로 끓여볼 생각은 전혀 못해봤습니다. 아, 북한에 해물탕이 없습니까? 아, 못 먹어봤습니다 저는. 아 그렇다면 오늘 한번 먹어보죠. 아 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문어가 지금 여기 딱 이렇게. 자리겠습니다. 어, 네. 자, 맛있겠다. 네. 짠. 짠.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어, 둘이 말이 없어졌어. 어, 담백해, 담백해, 담백해요. 쫄깃쫄깃하고. 무슨 젤리 같습니다, 젤리. 해물탕은 국물이지. 그렇지. 국물, 국물. 유나 씨, 진짜 북한에서 해물탕을 안 먹어요? 전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여기 와갖고. 아, 그렇구나. 해물탕 어땠어요? 맛있었죠? 너무 맛있습니다. 근데 유나 씨, 마트에서 이렇게 해물탕을 만들려면 한 얼마가 될까요? 뭐 이 정도면 한 10만 원 정도 들지 않습니까? 10만 원? 개도 네. 있고 막 이러니까. 일반 가정에서 그냥 이렇게 크게 말고. 그러면 한 5, 6만 원? 7만 5천 원 정도. 10만 5천 원? 야. 10만 5천 원?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일반 가정에 해물탕 먹으려면? 비싸지. 사실 마트에 가면 물가가 너무 높아서 이렇게 몇 개만 주워 담아도 10만 원 훌쩍 넘잖아요. 우리 현주 씨랑 현숙 씨 또 주부시니까 사실 물가가 너무 높아서 마트 가기 좀 무섭지 않아요? 요즘에? 너무 비싸서. 네, 얼마 못 사는데 막 10만 원 훌쩍 넘기 때문에. 솔직히 네. 해물탕 같은 거는 그거 하나 하게 되면 통으로 사야 되고 막 한 그릇씩 사야 되고 막 그러니까 부담스러우니까 안 사게 되고 차라리 그냥 시켜 먹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치킨, 뭐 해물탕 이렇게 한우 지금 저희가 한 상 차렸는데 그렇다면 한 상 차린 이 가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16만 원? 나는 한 12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2만 원? 15만 원! 15만 원? 안 돼, 안 돼. 성인비서 때문에 20만 원. 3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자, 여러분 가요. 20만 원. 4, 3, 2. 자, 이렇게 축하상을 차리는데 총 얼마가 들었을까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남북경제협력 전 상황이죠.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바로. 20만 원. 에이, 정확히 맞췄네, 20만 원. 어, 10만 원. 사실 우리 주부님들 이제 주머니 사정이 굉장히 힘든데 요즘에. 그렇지. 중요한 얘기다. 남북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식탁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다고 합니다. 어? 얼마나? 그럼 더 비싸지나요? 더 싸지나요? 더 비싸질까요? 더 싸질까요? 더 싸지겠죠.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자, 우리 남북 경제 교류가 되면 이 식탁의 가격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지. 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남북 경제 협력 후입니다. 어? 후에 진짜. 이 정도의 상 차리면 가격은
바로 14만 그렇게 싸죠? 700원. 이야 대박. 59,300원이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네. 아, 뭐가 싸지는 거지? 지금은 북한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들이 제3국 중국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들어옵니다만 만일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진다면 바로 북한산 농산물이 한국으로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가격이 싸질 텐데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류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류비가 전체 소비자 가격의 한 2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절감이 되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즐겨 먹는 수산물은 지금보다도 적어도 한 20% 정도 가격이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임산물 중에서 고사리라든지 도라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30% 특히 이제 송이버섯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가격을 비교하면은 거의 50%까지 가격이 낮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아마 앞으로 경제 협력이 된다면은 아마 일종의 이제 투자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서 닭을 키워서 우리가 그 닭고기를 이제 수입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20% 이상은 저렴하게 우리가 도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보니까 이제 그 인건비 그리고 또 물류 그러니까 이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 물류비가 경제 협력이 되면 바로 직송이기 때문에. 아침에 원산에서 잡은 걸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훨씬 더 싸게 먹을 수 있고. 와, 그러면 경제협력 되고 나면은 그럼 마트에서 북한산 식품을 이제 맛볼 수가 있다는 얘기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지금 감자값이 또 금자거든요. 너무 네, 너무 감자 생각이 갑자기 나서 그런데 혹시 그 유명한 노래도 있는 대홍당 감자. 대홍당 감자, 대홍당 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 먹겠죠. 야하 감자. 그것도 혹시 그럼 저희가 맛볼 수 있는 건가요? 길만 열린다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요. 북한에 많이 나오는 게 건조한 이제 명태라든가 수산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익숙한 것, 명태. 마른 명태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한국으로 바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저희는 2만 원에 사 먹고 있지만 10마리에 근데 그게 바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는 6,250원에 사 먹을 수가 있어요. 10마리 600원이라 사려나? 얼마가 약간 물류비가 이제 좀 사지고 물가가 좀 사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북한 농수산물이 이제 바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육로가 개통이 빨리 돼야 됩니다. 개통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개통된 철로를 활성화시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철로 문제만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육로로 차량들이 움직일 수 있게만 한다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훨씬 더 저렴하게 저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만갑 식구들이 이제 오히려 경협이 되고 나면은 고향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 저는 백살구. 네, 해룡의 백살구. 그 백살구 철이 되면 해룡시 이렇게 딱 기차 타고 탁 내리지 않습니까? 백살구 향이 머리가 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다. 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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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배가 뭐예요? 이거 한국에선 보지 못했는데 백인 배인데 되게 작아요. 돌처럼 이렇게 단단한데 익게 되면요 말캉말캉하면서 새콤하면서 달콤하고 그냥 아이고 입에 그저 시물이 샤라라 나오고 어떻게 정훈아 어떻게 돌배 먹고 싶어서. 돌배 있는 집에 아이들은 친구가 항상 많습니다. 주변에 돌배집 아들이다 돌배집 딸이다 돌배집 아들이다 그 철만 되면. 아니 근데 저는 그게 추억의 맛이잖아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먹던 불량식품도 이렇게 추억의 맛이라서 먹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어렸을 때 정말 그 빤스바람에 달려가서 그 산에 가서 뜯어가지고 맛있게 먹던 그 맛이니까 그 고향의 맛을 느끼려고 하는 거죠.
아무튼 남북 경제 교류가 되면 이 식탁뿐만이 아니라 다른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철도가 연결되면 이것 시간이 단축된다고 하는데 한번 화면 보시죠. 남북한 철도길이 열리면 네모가 반나절 만에 가능해진다. 반나절이요? 반나절? 가로 끝나는 거예요. 장보기. 북한 장보기. 그치? 그 뭐 여러 가지 북한산 물류 같은 거를 사고 싶으면 바로 가서 그냥 사갖고 오면 반나절이면. 크, 좋다. 산지 가서. 배달 앱 많잖아요. 배달 앱에서 배달해줄 거예요.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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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비슷해! 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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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슷해요. 네, 해외라고 생각하고. 해외 직구! 답 정답 보시죠. 남북한 철도길이 열리면 해외 직구가 반나절 만에 가능해진다. 해외 직구! 와, 좋구나. 와, 잘 그대로 쓰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북한도 혹시 해외 직구를 하나요, 미니 씨? 공식적인 해외 직구 이런 건 없는데 개인들이 알아서 하는 편인데 규모가 큰 그런 해외 직구는 거의 사업 수준 정도로 그렇게 알아서 하는데 제가 아시는 분은 담배를 하시는데 막 그 제품들은 다 신이주 그 열차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대표 열의사로 있을 때 선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선수들이 외국에 경기 나갈 때 뭐 가방이나 뭐 인형이나 이런 걸 부탁을 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외국 나가는 것 때문에 직장을 이전하는 바람에 아쉽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아이고. 아쉽다. 돌려받아야지. 한참 기다렸을 텐데. 받지는 못했어요, 연락. 사실 해외 직구 하면은 이제 잊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계속 기다리면은 시간이 안 가요. 자기가 내가 썼다는 걸 잊어야지. 언젠가는 이제 그렇죠. 올 거 아니야. 띵동 왔습니다. 예. 잊고 살아야지 봤는데 반나절만 오면 이거 뭐. 세모치리는 해외 직구 뭐뭐를 주로 해요? 가나 거 사요? 아니 저는 약간 국내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해외 거를 잘 안 사요. 아 여기 진짜 해외 거를 잘 안 사거든요. 그럼 애니 거는 해외 직구 하나요? 저도 사실 샘 오치리 샘 마찬가지 해외 직구보다는 그냥 뭐 국내 뭐 인터넷 쇼핑 많이 하는데 아니 근데 솔직히 해외 직구도 빨라도 되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나절에만 가능하는 건가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한국뿐 아니라 러시아에서도 이 철도를 연구한 전문가 진장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궁금한 점 쌤이 물어보면 네네네네. 대답해 주실 거예요. 교수님! 철도가 열면 진짜 이렇게 해외 직구가 반나절에만 가능하는 건가요? 오! 진짜 나타났다. 샘 오치리 씨 해외 직구 반나절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직구를 할 때 비행기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배로 오는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배로 올 때 예를 들어서 일주일 이상 걸리던 것이 철도로 하게 되면은 통관을 한다고 치더라도 아마도 8시간 정도면은 서울서 북경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유럽에서 오는 것들이 현재는 2주일에서 거의 뭐 일주일 내지 6일 정도까지도 감축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외 직구 같은 그런 물류들이 지금보다 3분의 1 시간으로 단축돼서 다닐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되겠죠. 와 대박인데. 대박이다. 근데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시간만큼 또 중요한 게 우리 사실 솔직히 돈이잖아요. 네. 네. 좀 비용도 혹시 절감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돼요. 예, 해외 직구가 시간 대비 가격도 절반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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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같은 경우는 일지역으로 분류가 되고요. 일지역 같은 경우는 15,000원이고 만약에 철도가 만들어져서 철도로 보낼 수 있으면은 이 중간 가격으로 다운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뭐 15,000원짜리면은 이게 이제 뭐 7,000원, 8,000원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드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사실 그 남북 철도가 연결이 되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서울에서 뭐 한국에서 유럽까지 기차 타고 여행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정말 꿈에도 그리 꿈에만 우리 생각했다. 가고 싶어 너무. 그렇죠. 뭐 또 어떤 점이 또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금은 우리 수도권에 뭐 서울역이라든지 광명역이라든지 그냥 국내선 역할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이제 철도가 연결돼서 이 역 자체가 국제 철도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판크라스역 주변이라든지 그 파리 북역이 굉장히 더 많이 발전했죠. 그 대표적인 역 중에 하나가 이제 로마의 테르미니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 철도역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승객들, 손님들이 추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경제적 파급력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남북이 경제 교류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 참 유리해지는 게 많네요. 사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도를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우리 한국판의 네일로가 북한에서도 북한판 네일로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네일로를 통해서 북한 여행을 잠깐이라도 다녀올 수 있는.